자, 1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태양전지입니다. 그렇죠? 전지예요, 전지. 빛을 비추었더니 저항의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양전지의 P형 접합면에서 생성된 전자 이동 방향은 A와 B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가 배터리잖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고 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쪽에 플러스 역할을 하는 애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애들이 모여 있어야 되겠죠. 그럼 빛을 쪼였을 때 얘네들이 지금 전자들 전자와 양공이 분리돼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전자 이동 방향은 A가 되겠고 양공의 이동 방향은 B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전자 이동 방향 물어봤으니까 A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태양전지 PN 접하면서 생성된 전자 이동 방향은 A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X는 P형 반도체라고 되는데 X 같은 경우가 지금 X가 여기서 어딨죠? 요거죠. 요거. 얘네들은 전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니까 N형 반도체가 되겠죠. 얘가 N형이고 얘가 P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N형 반도체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태양전지는 교류? 에이, 일정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직류가 돼야 되죠. 직류. 직류. 직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발전기에서 만들어진 전류가 이제 그 교류죠. 배터리에서 나온 거는 직류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